박사님 진짜 창피합니다. 뭐 이게 진짜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언급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뭐 참 그 뭐 저희들 갖고 있는 생각은 네. 설마 우리 대한민국이 통째로 정말로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윤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 우리 헌정 사상 또는 뭐 당군 이래 나라가 급격히 큰 바다에 침몰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솔직히 저는 없습니다. 네. 정말로 없습니다. 저는 요즘 사실 정치평론 하고 싶은 마음 별로 없습니다. 정말로 하고 싶은 마음 별로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도대체. 그러니까 아까도 뭐 천공 스님 나오고 그럴 때 저는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뭐 사진을 받았다 이런 거. 그런데 그런 사람이 때마다 나와서 우리의 이 지성사회 또는 정치 이 현장에 뭐 어떤 말을 했느냐 누가 따르느니 많으니 또 국민들 사이에 논쟁이 되고 있는 이 현실을 볼 때 아, 이 나라가 국운이 다한 것인지 정말 또 민초들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나라가 통째로 침몰하는 건지라는 생각에 정말로 요즘은 정치 평론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참담합니다. 네. 아니길 바랍니다. 저도 아까 뭐 청순님이 뭐 며칠 날 댓글 보니까는 올렸다면서요. 아니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사주를 받아서 네. 조문 문제가 우리 대통령 내외의 조문 문제가 논란에 휩싸인 것을 아니길 바란다고요. 정말 그러지 않고 뭐 다른 이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네. 네. 저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진짜 뭐 공식 일정이 다 취소된 거거든요. 대통령 공식 일정이. 네, 네. 7시에 떠나기로 했는데 9시에 떠났단 말이죠. 네, 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가기로 했는데 안 갔단 말이에요. 네. 시간이 있었는데. 네. 끝나고 나서도 갈 수 있었단 말이죠. 네. 네. 일왕은 다 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네. 정상들은 다 조문하고 참배하고 그 다음에 조문록에 서명했다라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왜 유일하게 네. 한국의 대통령만? 이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라든가 거기 따라간 뭐 대변인단에서 분명히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야, 못해요. 참 네. 그리고 열 몇 시간에 남는 시간 그 조문 그러니까 그 앞에 찰스 3세의 리셉션 이후에 남는 시간은 다 뭐였습니까? 모르겠어요, 저한테. 그것도 한두 시간 나고 열몇 시간인데요? 밝히겠죠. 네? 밝혀야죠, 당연히. 네, 이거 밝히겠죠.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혹시나 정말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무속신앙에 영향을 받아서 무속신앙에는 조문 이런 거를 상당히 엄격하게 합니다. 무속신앙의 특징이 그런 거죠. 해서 그런 어떤 영향 때문에 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고 열몇 시간 동안에 시간이 비어서 대부분 조문을 못 했다고 얘기하면 이거는 국민적인 분노에 휩쓸 수밖에 없는 중차대한 사건이죠. 그러나 그렇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네. 예상합니다. 않겠죠. 설마. 네, 그렇겠죠. 설마. 그렇겠죠. 그죠? 네, 설마. 않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우리 박상민 뉴스 클래스 해야죠. 첫 번째 네, 첫 번째 주제 말씀하시죠. 예. 여권 인사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주변의 주요 인사들이 네. 아주 중요한 타이밍에 또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때 또는 힘을 받고 싶을 때 TK를 네. 간다. 왜 그럴까? 네. 이거 그냥 다분히 뭐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왜 그럴까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어제 안철수 의원이 경북 영주를 찾았어요. 영주가 안철수 의원의 네. 그 어떻게 보면 뿌리가 있는 곳이죠. 순흥 안씨죠. 순흥 안씨가 안향의 고향이에요. 백운동 소원 아시죠, 그죠? 네네. 백운동 주세봉이 백운동 소원을 네. 이 백운동 소원에다가 주세봉이 풍기군수 있을 때 안향을 모십니다. 거기다가 순흥 안씨예요. 그래 거기서 백운동 뒤에 이태계가 거기다가 사액 사원을 받아서. 백운동 서원이 아니라 소수 서원이 되어서 우리나라 서원의 1호가 되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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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역사가 예, 예, 여기 안향입니다. 예, 예, 경북 영주예요. 예, 예, 예. 부석사 있는 동네. 예, 예. 여기에 안철수 의원이 가서 어제 이런 얘기 했습니다. 경북 영주가 제 뿌리입니다. 코비가 있을 때마다 찾아뵙고 마음을 다지는 제게 너무도 중요한 곳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순응한 선조들 앞에 재례복을 입고 가다고 두루마기를 입고 참배를 했습니다. 예, 안철수가. 예, 그렇죠. 참 저도 이제 옷 입은 옷으로 볼 때 참
낯설고 낯설기도 하고 또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고 또 왜 그러실까에서도 듭니다만 아무튼 안철수 의원이 그랬습니다. 18일 날 국민의힘 당권 도전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의원이 당권 도전해서 만약에 당 추루와 결합해버리면은 안철수 의원을 이길 만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면에서 아마 나름대로 신발끈을 조이면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럼 안철수 의원은 그랬느냐?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에 코난의 행군을 할 때 맞아요. TK를 많이 갔어요. TK를 그죠? 또 거기서 보니까 칠곡에 가가지고 집안 제사에도 참여하고 또 선조들 묘소도 가가지고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네. 오? 칠곡이 고향이구나. 경북에 가가지고 그전에도 무슨 대구 서문시장도 가고 막 그렇게 하면서 계속 TK에 구애를 해요. 이거 왜 그러지? 그냥 혼자 생각에 아 다음 총선 때 무소속으로 대구에 출마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좀 어차피 정치평론의 운명은 그런 겁니다. 그죠? 네, 아, 정치평론의 운명은 정말로 그러기를 않지만은 생각에 아, 뭐 대구에 가면은 대구에는 별로 국민의힘 외에는 경쟁자가 없어요. 경쟁자가 될 겁니다. 이거는 무소속으로 나와도 될 거예요. 그래서 TK에다 공을 들였나 보다. 아, 칠고? 더 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도 거기 가서 집안 제사에 참여해서 종헌관 제사를 지낼 때 마지막에 이제 제를 지낸 사람을 종헌관이라고 합니다. 불천이 제사에 참여했습니다. 사진도 올렸습니다. 그 사진도 한번 쓸 겁니다. 또 하나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안동에 있는 도산서원을 찾아가지고 갓도 쓰고 두루마기를 입고 난 다음에 또 참여를 했어요. 예. 자, 왜 그러느냐. 국민의힘에서 좀 큰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특히 국민의힘에 기본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달에 건너서 그러니까 월급에서 중등학교라든지 또는 태어나지 않고 뭐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고향에 갔던 사람들이 거기 가서 고향을 강조하고 할 때 큰 정치를 하려고 하면은 TK 정서를 얻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권력을 잡으려고 하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 기반이 나도 기반이 있다. 당내 경선을 하더라도 대구 시민 여러분 TK 당원 여러분 저 여기 사람인 거 알죠? 삼베옷 입었어요. 모자 갔었어요. 제사 지냈어요. 저 안동이에요. 칠곡이에요. 저 영주인데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발판이 돼요. 그 왜 그래요? 뭔가 국민의힘의 바탕이 TK니까. 그 민주당이 호남하고 비슷한 거예요. 호남은 조금 다르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정당 정치의 기본은 그 기본은 호남은 그런 거면. 저항적 지역 주의 그러니까 특색이 있고. 성향이 다른 것이지. 정치적인 토양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그 지역 기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지역 인사들이 그 여론을 얻기 위해서 가설 쓰고 두루마기를 입고 제사를 지내고 하는 것이다. 철수는 온 거 아니에요, 사실상? 네? 대구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 예를 들면 경북 지역이 뒤떨어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해야지 가서 못 쓰고 말이죠. 안철수나 사람 말이죠. 그 사람 이당 저당 다니다가 이제는 거기까지 가서 또 뭘 해보겠다고. 그래서 또 대구 가서 말이죠. 나는 말이지 뭐 저 얘기하고. 네? 자 이거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이유는 통한다는 거겠죠. 통하지 않으면 정치인들은 하지 않습니다. 표가 되지 않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정치인들의 생리죠. 통하게 자꾸 만드는 거죠. 통하게 만드는 거죠. 대구에 있는 시민들을 속이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마치 뭐 박정희의 옛날 박정희 시대의 영화가 올 것처럼 씌워버리고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공주 출신이라고 하면서 대구에 가서 난 태국 출신이라고 치키 출신이라고 얘기한 거 아시죠? 그래요. 그래서 그때 태국 시장이 와가지고 네. 꽃다발주고 그랬습니다. 그분은 이번 이제 아 대구 출신이 아니라 거기서 그 검사 뭘 했다고 그렇죠. 여기가 고향이라고 하면서 티켓 제2의 고향이라고 그렇게 해도 통합니다. 통하고 이번에 대구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몰표 쏟아졌어요. 박성희 호남은 안 통해요. 윤석열이가 그 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광주 갔을 때 어떤 대접 받았어요? 아니요 호남하고 통할 거 잡히게 하지 마시고. 안 통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통한다고. 특히 계신 분들이 물론 열심히 사시고 중요한 문제가 있지만은 이런 거 진짜 좀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의 주요 큰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이 너든 나도 TK 지역에 가서 구애를 하고 있고 여기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에 앞으로 당내 경선 또는 공천 차기 대선에서 TK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주요 정치인들이 정말로 공을 쌓고 있다. 보기도 좀 낯선 그런 그 사진까지 찍어가면서 이런 소식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들어가 볼까요? 공수처 얘기를 공수처 얘기 참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는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검찰들이
저지른 비라든가 비리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그죠? 자체 수사 안 하니까 우리 김학의 그 누구죠? 그 사람 뭐 성모 있었던 네, 네 김학의 네. 차관 예 네, 이런 게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공수처 엑소더스가 시작됐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공수처가 그 뭐 붕괴 직전까지 가고 있다라는 내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공수처가 정확하게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네. 줄여서 공수처 부르는데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사들이 검찰이 쥐고 있었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네. 그 독점을 깨뜨리고 공수처 검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에 이때 혁신을 이룬 네. 검찰개혁의 어떻게 보면 완성품이 공수처인데 네. 이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을 했습니다. 이제 1년 하고도 반이 넘었죠. 네. 그런데 앞서 유 교수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존재감이 없습니다. 이게 참 정권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존재감이 없어요. 공수처 서장이 누구지도 아마 잘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그죠? 아니 누구더라? 김진모 뭐? 이 공수처가 있었네? 이런 정도란 말이죠. 김진욱. 그렇죠. 예, 아는 사람 말고 잘 몰라요. 이 사람도 강단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인사를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아무튼. 제대로 된 사람 했어. 진짜 강단 있고. 판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사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무튼 그러는데 이 공수처에 지금 전체 수사관 중에서 최근 몇 개월 사이에 네. 5명이 이탈할 조짐을 보였다. 그나마 지금 전체 검사들 정원은 25명 뿐이에요. 네. 여기서 이탈돼버리면은 지금 20명인데 18명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 앞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채워진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공수처 역할을 못 합니다. 새로운 검사들한테 안 되는 거예요. 부장검사 한 명도 지금 사의를 밝힌 상태고 두 명이 이미 사의를 밝혔고 퇴직했고 또 두 명이 또 나간다는 겁니다. 수사관도 두 명이 나간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6명이 사직을 했습니다. 네. 공수처가 종이만 껍데기만 남은 이런 모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완성품이라고 얘기하는 형사사법체계 이때 혁신을 이뤄서 검찰이 독점했던 수사권 기소권을 드디어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권력기구로 들어선 이 1년 반 만에 공수처는 존재감도 없고 무력감에 쌓여있고 더 나아가서 내부적으로는 공수처장 차장 물러나라 이런 말을 하면서 검사들 수사관들의 줄줄이 엑소더스 탈출하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인사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공수처를 만들 때부터 이 야당에서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에서 예산 협조도 잘 안 해주고 억지로 하여튼 간에 통과시켰던 거로 공수처 출범했던 거로 제가 기억합니다. 네 맞습니다. 검찰에서도 엄청난 저항이 있었고 파견도 제대로 잘 안 하고 그래서 수사 인원도 적고 예산도 적고 하니까 수사 기능도 제대로 잘 하지는 못하고 그런 측면과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는 이게 완전히 눈에 까시지. 그렇죠. 눈에 까시야.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야 이렇게 하죠. 네. 자기네들 죽이려고 하는 조직이니까. 네, 네. 자기네들 감시하고 비판하는 조직이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 있는 파견되어 있는 검사들한테 뭐 밤에 만나서 야야 거기 있지 말고 나와. 그리고 거기 있는 검사들도 거기 있어봐야 승진도 안 될 거라고 아파. 어차피 그 윤석열 정권의 검찰 정권한테 이거 완전히 미운털만 박히기 뻔하거든. 네, 네, 네. 이게 공수처가 이게 진짜 형해야 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검찰개혁이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과제고 원래 이제 그 DJ 때부터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여론은 굉장히 높았잖아요. 아, 많았습니다. 그럼 예, 그때부터 해서. 여론이었거든요. 네, 네. 참 이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어렵습니다. 좀 아쉬운 대목은 방금 이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렇게 엄청난 성과를 거뒀다고 하면은 시작부터 단단히 시작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제대로 된 공수처장을 뽑아서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야 공수처 정말 잘하네. 뭐 검찰이 뭐 공화국까지 검찰 공화국이 됐다고 비판을 하지만은 그래도 공수처가 있잖아. 이래 돼야 될 텐데 웬걸 공수처에 처장 물러가라. 차장 물러가라. 그게 안 나가 내가 나갈 거야. 검사들이 나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게 제 생각에는 이제 그 국민의힘의 문제라든가 야당 그 당시 야당에서 엄청난 견제 보수 쪽에서. 특히 검찰이나 견제한 것도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당시에 민주당 내에서도 이 공수처가 만들어지는 부분에서 탁탁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꽤 있었어요. 와, 있었습니다. 예. 아니 여당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 일치 단결했어요. 정말 네. 공수처 만들어서 검찰계의 꽃이다라고 대폭적으로 지원을 했다 그러면은 네. 그 당시에 좀 다르게 출범할 수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자 지금 하여튼 국민일보 칼럼 한 개만 잠깐만 짧게 하겠습니다.
유명무실해진 공수처로서도 기세생활을 할 옥세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연명을 위해서 팔자만 끼고 있을지 결심해라. 공수처장과 차장 물러나라는 뜻으로 지금 이해가 되고요. 내일 물러나면 어떡할 거예요? 새로 임명해야 되죠.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뭐 지금보다 낫겠죠. 국민과 사소는 의도가 있는 거지. 아니, 지금보다 낫겠죠. 그래도. 뭐가 나요? 아유, 심해지죠. 그렇습니까? 지금보다 낫다. 임명도 안 할 거야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사소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거. 자, 내일 신문도 네. 공수처 1년을 한마디로 집약하면 넘치는 의욕과 충성, 민망한 실력과 영혼점이 될 것 같다. 네. 공수처가 스스로 환골탈태해 존재 이유를 이런 시일 안에 증명하지 못하면 해체론까지 힘을 얻을지도 모른다. 지금 이런 상태에 대한민국 공수처가 직면해 있다 이런 소식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적인 정권이 들었으면 힘을 받게 될 겁니다. 그게 답입니다. 제가 물론 5년 뒤에는 더 또 달라지겠죠.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 공수처가 몇 명 안 된다고 하더라도 수사를 했으면 물었으면 끝장을 봐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를테면 이번에 지난 대선 때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건이 뭐였느냐면 당시에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고발 사주 말 그 검찰과 싸우는 거죠. 이거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허지부지되고 말았어요. 공수처가 총력을 쏟았던 사건이거든요. 그냥 허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담당 수사 검사도 그냥 사지 의사를 밝혔어요. 지금 이런 상태예요. 자, 그러니까 이 공수처라는 존재의라든가 우리가 입법 과정을 통해서 공수처를 설립한 문제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육성해 나가고 정말 제대로 된 기관과 기관으로 만들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국민일보처럼 말이죠 해체하라 뭐 어쩌하라 그거는 결국은 검찰개혁의 장애 요소를 없애겠다는 검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나 제대로 된 민주정권이라고 하면 지금 공수처 인원도 보강하고 예산도 보강하고 했을 거예요. 네, 제대로 된 것까지는 앞으로 한 5년은 기대가 될 것 같고 그럼 5년 사이에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공수처장이 지금 뭐 해외에 있다 그러는데 와서 빨리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자, 세 번째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후쿠시마 농산물 안전 문제 얘기하셨네요. 네, 네. 세 번째 주제는 후쿠시마 농산물 수산물을 한국이 왜 수입 안 하냐 수입해라 이렇게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해라 이 판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보복 조치했죠.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또는 반도체와 관련해서 세 가지 부품 수입, 수출 못해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때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수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일본 정부가 최근에 후쿠시마 인근에서 생산된 농산물, 수산물 수입 규제 출패라 이렇게 철폐를 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사관,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도 후쿠시마 인근에서 생산된 수산물이나 농산물 안전합니다. 어제 기자들 불러서 홍보까지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금 계속 규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떨까? 우리 정부가 버티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왜냐면은 버티기가 쉽지 않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면은 CPTPP라고 있습니다.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협정. 여기에 우리 한국 정부가 지금 가입을 하라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좌장이 일본입니다. 일본이 여기에 가입하는데 오케이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일본이 무슨 조건으로 오케이 할까요? 농산물, 수산물, 후쿠시마 그 안전한 거야 수입해. 실제로 인도네시아가 항복했어요. 항복했어요? 여기 가입하려고. 오늘 수입할게. 대만은 일찌감치 항복했습니다. 한국한테도 지금 그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많아요. 하고 있겠죠. 하고 있겠죠. 그죠? 아마 딜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후쿠시마 원전 주변에 이 원전이 폭발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한민국에도.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폭발한 게 아니라면서요. 방사능 유출 안 된다고 얘기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후쿠시마산 수산물, 농산물 수입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 그거 수입해.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국내 주요 언론도 아직까지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있지 않아요. 일부 언론만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뽑아온 겁니다. 이거 앞으로 혹시 슬쩍 윤 대통령이 CPTPP에 가입하는 조건 등등을 해가지고 또 오늘 정도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 이거 안 할지도 모릅니다. 또 못 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들 핑계 삼아가지고 후쿠시마산 농산물 또는 이거 수산물 수입하는 건 아닌지 정부를 믿을 수 없습니다. 국민과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감시해야 할 타이밍이다. 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사님 이것도 좀 무슨 강제징용 문제 뭐 그거로 해서 뒤에서 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정말. 이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하면은
일본 국민을 많이 드시십시오. 우리나라는 다른 데서도 온 수산물 좋은 거 많습니다. 정부가 그런 국민들의 여망, 여론을 무시하고 슬쩍 수입 규제를 철폐하는 순간에 아마 뭐 그냥 있지 않을 겁니다, 국민들이. 원전은 또 짓겠다 그러고 말이죠, 참. 네. 원전에 대한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모양이에요. 원전을 그린 에너지로 바꿨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아, 이름을? 예. 이름을? 그린 에너지로 포함시켰어요. 국제사회와 거꾸로 하고 있다는 소식인데 이 문제는 아직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느 수준까지 갔는지 모르겠으나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과는 완전히 반대를 하고 있는 모습. 거의. 하여튼 뭐 문재인 정부 반대면 다 선이야, 선. 또 누가 얘기한 모양이지 그냥 문재인 정부 정책 다 반대하라고? 그러면 살 수 있다고? 그것도 천공입니까? 아니, 전 모르죠.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박 선배님 오늘 또 중요한 얘기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또 내일도 좀 또 네. 고마운 말씀 열심히 찾아오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박상윤 박사님 저희 보내드리고요. 잠깐 지금 어제 대정부 질문했던 김영배 민주당 의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우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